유통기한이 지난 닭은 개 사료로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우리는 개 사육 농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개 사료로 닭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닭을 좀 먹이를 주나요? 개 먹이로? 개는 우선 많이 주죠. 없어서 주시고. 보통 어떤 닭을 줘요? 그 냉동에서 얼었던 닭, 유통기한 지낸 거를 갖다가 준 거는 그 사람들이 갖다가 주면 우리 개를 삶아주게 되고 난리나라도 주게 되고 그래요.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얻어다 먹인다는 농장 주인의 말. 식당에서 받아온 잔반에 사료용 닭을 통째로 넣어 끓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섞어서 주는 거예요? 이거 누구 다 풀어서 여기 닭 한 마리 이거 갖다 놔서 주는 거예요. 살짝 넣은 거지. 아, 다 익었잖아. 그냥 털째 넣었나 보네.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겠네요. 아유,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모르고 먹을 수도 있겠지만 알고서는 못 먹지, 누구든지 다. 결국 우리가 업체에서 발견한 닭은 유통기한이 지나 개 사료로 쓰여야 하는 닭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취재 과정 중에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거 갖고 가시는 사교타 집이 있어요? 많죠. 애견 사료용이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삼교타? 아니, 같은 닭인데도요, 식당으로 나가는 거는 이제 그 어떤 상어나 이런 게 아예 달라요. 같은 사료용 닭에 상어만 다르게 붙여 식당으로 납품한다는 업체. 우리는 해당 업체를 찾아가 업자를 만났습니다. 전라도에서 무슨 떴다 한번 벌써 와였다. 심지어는 한 300원대에서 시작을 했지.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물건을 냉동창고에서 꺼내는 업자. 업자가 건네주는 닭을 살펴보니 마치 소고기처럼 붉은빛이 돕니다. 그 닭이 어메카니에서 쓰셔서 많았었어요. 이쪽 각 냉동창고에 들어가면 다 닭이 계속 차있었었는데 없어요. 없어요. 네. 다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어제부터 3월달 전부터 그게 빠지기 시작했는데 3월달인데 지난 여름 전국 각지로 팔려나가 이미 텅텅 비어버린 개사료 상자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말씀드린 보안에서 쓰레기 같은 물건들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물건들은 아직 남아 있는 건 있어요. 그게 한 3천 개 정도 있는데 2년이 넘은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뭐 말 다 했죠. 개사료용 닭으로 만든 삼계탕이 버젓이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는 현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